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네,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자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웃어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아매다 일치하게 사행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다섯 교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놓아여 그정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가서 어, 가로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감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네, 다 함께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 아멘. 어, 봉독해 드린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 네. 누가복음 14장에는 예수님께서 초청을 받은 한 바리새인의 그 지도자의 집에서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 특히 방금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잘못된 구원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고 계신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 유대인들은 메시아, 즉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큰 잔치를 베푸실 것인데, 이 잔치에는 죄인과 이방인은 절대로 참여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신들, 즉 선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자신들만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어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에 대해서 큰 잔치 비유를 들어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 속에는 구원이란 게 정말 무엇인지 핵심만 간단하면서도 명료하게 나타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의 그 현장에서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생활해야 하는지 그것에 대한 답도 알려 주고 계십니다. 어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는 초청을 받고 그 초청에 응하기만 하면 갈수 있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행위와 노력과 수고 속에 간신히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런 고민을 해야 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진심으로 믿고 나의 구조를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수 있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한마디로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말씀 그대로 믿고,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말씀 그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복잡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복잡해질수록 내 안에 잘못 각인 뿌리 채질린 것이 올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구원이 무엇이고 또 신앙생활의 핵심이 또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 소원이 무엇인지 정확히 다 불었고 또 가시는 모든 현장 현장마다 생명 살리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 여러, 어, 되시길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잔치를 열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입니다. 1 5 절에서 1 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아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네. 어, 오늘 본문 말씀에 앞서 어, 앞서 기록된 내용을 참시 말씀드리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어느 한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잔치 집에 초대받아서 와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순한 초대가 아니라 예수님이 실수하는 것은 없는지. 또 어디 흠 잡을 때는 없는지를 찾기 위한 그들의 함정이자 계략이었습니다. 어, 예수님께서 이 잔치 집에 도착해서 보니 수종병이 든 사람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안식일 날 만에 하나라도 예수님께서 이 환자를 치유하시기라도 한다면 그걸로 인해 협박과 핍박을 하고 또 만일 예수님께서 이 환자의 병을 고쳐주시지 않는다고 라 한다면 환자를 외면한 그 무자비함을 또 핍박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지금 이 잔치 자리에 초대했던 것이었습니다. 어, 하지만 하나님 대신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뭐라고 반문하셨냐?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어, 역시나 그 자리에 모여 함장을 파고 기다려던 사람들 중에는 아무도 대답할 수 있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 잔치집 분위기가 아마도 굉장히 상막하고 또한 어색한 분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색한 시간이 지나갈 무렵, 잔치집에 예수님보다 또 늦게 도착한 손님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잔치집에 도착하자마자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또 비유를 들어 그들에게 한마디 하셨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아지는, 어,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초대받은 사람도 그리고 이 사람들을 초대한 당사자도 굉장히 어색하고 싸운 분위기에 아마 어쩔 줄을 몰라했을 것입니다. 어떻게도 할수 없는 이 아주아주 아주 애매한 이 분위기를 쇄신해 보고자 이들 중한 사람이 그 한마디를 거들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어, 어쨌거나 저쨌거나 우리가 나중에 참여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잔치에는 복되지 않겠냐라는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이 사람은 그 분위기를 타파해 보고자 농담섞인 어조로 분명히 얘기를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웃자고 던진 그 농담에 예수님은 비유를 들어서 굉장히 사실적이고도 또 논리적인 어조로 반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종들을 보내서 초청받았던 사람들을 모시고 오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한결같이 변명을 늘어놓으며 그 잔치에 참석할 수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어, 세 사람이 그럼 무슨 변명을 늘어놓았냐? 먼저 첫 번째 사람은 자기가 밭을 샀는데 그 밭에 가봐야 해서 잔치에 참석할 수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내 비즈니스가 너무 바쁘다라는 것이었,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소 다섯 결이 즉, 소 10마리를 내가 이번에 샀는데 그 소들의 상태가 다 괜찮은지 확인해 봐야 해서 참석하지 못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은 뭐라고 변명하냐? 심지어 이번에는 장가를 갔다라고 그래서 참석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의 변명과 핑계가 지금 당장 뭔가 해결해야 되는 급히 해결해야 할 시급할 일도 아니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냥 가기 싫다는 겁니다. 그 잔치에 참석하기가 싫어서 이들은 이런저런 핑계와 변명을 늘어놓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세 사람의 변명과 핑계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 모두 자기 중심적 사고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할 일이 너무 바빠서 그리고 이번에 장가를 가서 내가 바쁘다 그러니 참석할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 내가 좋아하는 거는 따로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너희가 초청한 그 잔치에 참석하기가 싫다라는 거예요. 이들의 변, 어, 변명과 핑계에는 21절 그 잔치를 주관한 집주인은 굉장히 노했음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이 잔치를 주관한 주인은 왜 화가 났냐 당시 유대인들의 문화에는 잔치를 열기 며칠 전에 미리 뭐 편지라던가 또 하인들을 보내서 손님에게 참석 여부를 묻고 또그 인원에 맞게 음식도 자리도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잔치 당일이 되면 참석하겠다고 알려온 손님에게 다시 한번 사람을 보내서 잔치에 모셔오는 것이 관례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미리 사전에 공지하고 또그 인원에 맞게 모든 걸다 준비해 놓았는데 잔치 당일날 오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불참 사유 같지도 않은 것으로 못 가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큰 결례일 뿐 아니라 주인을 무시하는 것과 같은 아주 심각한 일이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비유에 나오는 이 주인은 누굴 말하냐?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잔치에 초대받은 손님들은 누굴 말하냐? 유대인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먼저 하인을 보내 초청했을 때 이들은 모두 그 잔치에 참석하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한 이들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을 통해 메시아, 즉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미리 알려 주셨고 이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그에게 순종하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님께서 지금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그리고 그 그리스도로신 그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이들을 천국 잔치에 초청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이를 거절했고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알수 있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이 무엇인지 지금 말씀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구원이 뭐냐? 세상의 여러 종교들처럼 어떤 행위나 또 노력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잔치에 모든 것이 완벽히 준비된 그 잔치에 초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그냥 알겠다. 제가 가겠습니다. 그한 마디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초대에 응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잔치에 초청받은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으니, 오기만 하면 구원받고 그 잔치에 참여하여 참 행복과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절대 어려운 것도 아니고, 어떠한 노력과 행위가 뒤따라야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두팔 벌려 우리가 이 잔치에 응하기만을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의 모든 불신 영혼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잔치에 응하기만 하면 어 믿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이미 이 행복한 잔치 집에 계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 자리에 이 잔치 집에 함께하지 못한 많은 불신 영혼들이 아직 있다라는 것입니다. 올해 하반기에 정말 이분들에게 한번더 영적인 자세를 가지고 한번더 생각하고 한번더 전화하고 또한번더 찾아가고 한번더 시도하여 이 천국 잔치에 많은 이들을 초청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올해가 가기 전에 스타트만 2025의 진정한 주역으로 또 영유권의 장막터를 넓히면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전도자 인생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입니다.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어 21절에서 이제 3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 어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을 때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가로가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다 준비되어 있는 이 잔치 집에 한결같이 변명을 대며 오지 않는 이들 때문에 물론 주인은 화가 났지만 그렇다고 잔치를 추산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인들에게 빨리 시내와 시내의 그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이들을 빨리 어, 데려오라는 것이었습니다. 빨리 데려오라. 이게 바로 잔치를 열고 기다리는 주인의 마음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잔치를 열고 기다리는 주인의 간절하고도 절박한 심정이었던 것입니다. 이 하인들을 통하여 잔치에 초청받은 이들은 전 사람들과는 달리 변명과 핑계를 늘어놓지 않았고 감사와 감격으로 곧장 잔치에 임했습니다.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거져주신 이 구원이라는 선물을 우리는 그대로 거져받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더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리가 아직 많이 남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하인들을 보고를 들은 주인은 뭐라고 말하냐 23절 말씀해 보니까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빨리 데려와라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잔치상에는 체면도 형편도 자존심도 다 상관없다라는 것입니다 외모가 뛰어날만하고 학벌이 좋아야만 하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선택받은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선민이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잔치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이어서 못 들어가는 그런 잔치집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상관 없고 아무 조건도 없으니 빨리 들어오기만 해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소원인 것입니다. 제발 들어오기만 해라. 그리고 우리나라 말로 강권하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일반적으로 누구에게 강요하거나 억지로 시키는 것을 뜻하지만 본래 단어의 뜻은 그보다는 조금 유한 의미로 끝까지 설득하여 데려오라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즉 내가 한번 복음을 전했다고 멈추지 말고 계속 관심을 가지고 어 영혼 구원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계속 베풀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 강단의 말씀처럼 베드로가 회복의 길을 갈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한 번만 찾아오신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적어도 세 번, 네 번, 다섯 번 저주값지하면서 자신을 배신하고 심지어 도망가기까지 했던 그 베드로에게 심지어 부활하셔서도 또 찾아가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집착의 끝판왕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찾아가셔서 말씀을 주시고 사랑으로 보듬어주신 덕분에 베드로는 모든 것을 치유받고 순녀기까지 그리스도의 절대자자로 쓰임받을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빨리 데려와라.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오늘 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고 오늘도 가시는 모든 현장 현장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되어지는 전도 또한 체험하며 하나님의 이 잔치집을 더욱 풍성하고 행복하게 그리고 기쁨으로 채우시는 신앙 생활을 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결론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요즘에 자주 부르는 찬양 중에 요즘에도 자주 부르는 찬양 중에 붕 비전 우리 함께 기도해 무리바다 덮음같이 또 모든 열방주 볼 때까지 등등 수많은 히트곡을 담긴 고영원 선교사님곡 중에 우리가 요즘에 자주 부르지는 않지만 그날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 매어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해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지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땅 가득한 그날 그리고 한 장모님께서 저에게 얼마 전 영상을 하나 보내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뭐였냐? 우리나라 MBC 뉴스에서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를 상대로 취재한 내용이었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동성결혼에 반대하여 교단으로부터 파면당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그 예배 영상 중에 보면 예배 중에 목사를 끌어내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즉 동성결혼도 교회 안에서 이제 인정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시대가 이렇게까지 변해 가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 연말에 있었던 어 뉴스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언제 또 어떻게 빠르게 또 이렇게 또 변할지도 모릅니다. 세상은 현재 제가 지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심각한 영적 재앙의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왜 재앙과 고통과 저주 속에 죽어가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 얼른 데려오라는 겁니다. 안 온다고 하면 강권에서라도 데려오라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자 소원이자 절박한 심정인 것입니다. 노력과 수고와 고행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고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 주었으니 그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천국 잔치에 모두 다 참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많은 이들이 살아나는 그날을 보기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 자녀를 통해 울려퍼지는 그 기쁨의 찬송 소리를 듣는 어, 그날을 보기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데 날마다 귀하게 쓰임 받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명 살리는 어, 증인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